SNS 톡톡 순서입니다. 대구에도 적색 노면 표시를 설치해 바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호주 산불 소식과 새해 맞이 다이어리 꾸미기 등 한 주간 SNS 화제의 소식들을 김다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구 지역 곳곳에서 적색의 노면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역 내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227곳에 적색 노면을 설치했습니다. 붉은색이라서 눈에 잘 띄죠. 이곳에 주차하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요.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소방당국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 관련 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일명 닭구라고 합니다. 색색의 볼펜, 스티커,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 등 다이어리 꾸미기 아이템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붙이며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닭구 팁을 알려주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재미있는 놀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닭구 너무 귀엽다, 금손이다, 예쁘다며 너도 나도 다이어리 꾸미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호주에서 산불 피해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따라하는 까치가 SNS상에서 화제입니다. 와, 사이렌 소리와 정말 똑같죠? 호주 까치는 높은 옥타브까지 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새 소리나 개와 말 울음소리까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까치가 따라할 만큼 화재가 오래 지속됐고 피해도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인 코알라도 현재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피해가 집중된 호주 동남부 지역은 코알라의 서식지와 겹치는 곳으로 코알라 8천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호주에선 죽거나 심하게 다친 야생 동물 수가 5억 마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선 생태계의 종말이란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톡톡 김다은이었습니다.